개혁신당 양양자 원내대표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원내대표는 앞서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이창한 전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을 인재 영입 1호로,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으로 전이함을 이겨낸 정보경 사무부총장을 희망의 아이콘으로 모셨다며 이 두 분이 비례대표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계에서 첨단 산업계에서 일하다 함께해 준 두 분께 큰 결례를 드렸다며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반도체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시사하고 나서면서 개혁신당이 2차 분당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례 명단에서 제외된 이준석 대표 측근들의 이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은 명단 발표 직후 저는 여기까지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란다며 당직 사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총장은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하겠다고 나서는 건 처음 봤다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큰 당만 해보셔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다며 제3당은 대부분 박선숙, 이태규 의원 등 사무총장이 비례로 입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비례 2번 공천을 받은 천하람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원내대표 측의 의견을 받아 바이오 공학자인 문지숙 교수를 3번으로 배치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천 최고위원은 김철근 총장에 대해서도 당장은 서운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시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1번은 취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안, 기피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끝까지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로 82년생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를 저희가 비례 1번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86년생 변호사 천하람을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 등에 대해서 저희는 확고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기초과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74년생 여성 차병원대학 항노화 바이오공학교 교수인 문지숙 교수를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후보로는 주요 일간지 등에서 봉다로라는 필명으로 편의점주로 기고를 해온 자영업자이자 정치 칼럼니스트인 곽대중 현 개혁신당 대변인을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는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저출산 대책 전문가인 이재인 후보를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은 개혁 성향에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84년생 남성 전 경기도 의원인 이기인을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동물권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온 동물권 보호 변호사 88년생 여성 정지현 변호사를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은 보건사회 정책 전문가로서 전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의 69년생 남성 광노성 교수를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역시나 기피과인 흉부외과 의사로서 의료개혁에 대한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흉부외과 교수 황유화 교수를 여성입니다.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 항상 개혁적인 발언을 해온 78년생 남성 조성주 전 위원장을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연합정당이고 제 세력의 각자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서 공천 심사를 부탁드린 취지가 그분의 경륜과 그리고 정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견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부탁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안을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그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